네, 오늘 새마을금고 관련 이슈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연체 급등으로 새마을금고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뱅크런 조짐마저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 무엇보다 체크해봐야 될 상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계신데 예. 자, 위험한 금고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오늘 뭐 좀 내용이 좀 많은데요. 간단히 좀 그 압축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경영 개선 조치라는 좀 단어를 먼저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경영에 문제가 있으니 바꿔보십시오. 이런 조치를 내리는 걸 이제 경영 개선 조치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데 네. 요걸 이제 새마을금고 중앙에 홈피에 가시면 이 공시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공시와 정기 공시가 있는데 이 수시 공시에서 본인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새마을금고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을 하시면 그거에 이제 그 공시 사항이 나오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걸 다운 받아셔 가지고 열어 보셨을 때 경영 개선 조치라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로 일단은 간단히 구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경영 개선 조치가 있으면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경영 개선 조치의 단계가 세 단계인데 이 권고, 요구, 명령 이렇게 세 단계로 구별이 됩니다.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는데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권고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수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라는 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좀 사실상의 명령에 가까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권고, 요구, 명령 단계로 권고부터 명령으로 가면 이 어떤 조치의 강도가 세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올라갈수록 위험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권고와 요구가 많고요. 명령은 또 뒤에서 설명을 좀 따로 드리겠고요. 예. 새마을금고 중앙의 홈피에 지금 올해 수시 공시 상후에서 36건 정도가 이 경영개선 조치를 받았는데 33곳은 권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3곳은 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네, 새마을금고 중앙의 홈페이지에서 일단 이 경영개선 권고 또 명령 이런 조치들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이게 제가 이거 표를 실제로 캡처를 해서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죠. 준비가 됐습니다. 아 예. 네. 울산 네, 이름이 나오긴 경남 지역 본부에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거는 뭐 공시된 상황이니까 예. 크게 문제는 없는데. 실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금고 홈피에서 검색을 해봤을 때 이 수시 공시상에서 조치 대상을 보면 경영 개선 권고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새마을금고는 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을 지금 권고받은 상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실제 들어가 봤을 때 경영 개선 권고나 요구나 명령이나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아, 요 금고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야기해 주신 대로 경영 개선 권고, 요구, 명령 이런 내용도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럼 개선 조치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나오나요? 예, 그래서 이 경영 개선 조치가 그럼 언제 나오느냐, 경영 개선 조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경영 개선 조치는 언제 발동되느냐 요건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 경영 실태 평가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 개선 조치는 경영 실태 평가라는 걸 기본으로 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다른 과정도 있는데 크게 보면 경영 실태 평가를 기초로 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영 실태 평가라는 게 경영이 현재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이렇게 점검하기 위해서 보는 과정인데요. 크게 보면은 이 다섯 가지 자산 적정성, 자산 건전성, 경영 관리 능력, 수익성, 유동성 이런 다섯 가지 부분에서 경영 실태를 평가를 하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별 평가와 전체를 총합한 이 종합평가를 통해서 이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뭐 이런 수능 등급을 매기듯이 5단계로 등급을 매기는데요. 숫자가 낮을수록 1등급일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수부터 5등급 위험까지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영 실태 평가의 등급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경영 개선 조치의 권고나 요구나 명령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경영 실태 평가가 나오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나올 경우에 좀 위험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아까 권고, 요구, 명령 세 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이 권고 같은 경우는 이 경영 실태 평가의 종합 평가에서 3등급까지를 받은 상황에서 네. 각 다섯 가지 그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자본 적정성과 자산 건전성에서 각각 요 부분별 평가에서 4, 5등급을
받은 그런 금고가 있다 그러면 요 권고가 나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요구 같은 경우는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에서 4, 5등급을 받으면 무조건 또 요구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4등급, 5등급을 면 경영실태 요구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4, 5등급이 아닌 3등급까지라도 3등급이면서 자본적정성이나 자산건전성이 4, 5에서 5등급을 받게 되면 경영실태 권고가 나간다. 수술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라는 권고를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경영실태 평가에 대한 상황을 살펴봤고요. 자, 최근에 인터넷상에 이 부실금고 명단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30곳 뭐 지금 명단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데 이거는 믿을 만한가요? 아, 요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그렇죠. 아, 예. 네. 요서 일단 돌아다니는 내용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남양주의 뭐 일부 금고와 그다음에 대구와 경남, 부산 지역의 몇 곳들이 지금 이제 그 부실금고 명단에 올랐다. 그래서 부실금고라고 확정이 됐다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정부가 지금 이런 것들을 발표하게 되면 뱅크런이 더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결코 이런 걸 발표하거나 확인해 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 기자들도 지금 30곳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상에서 어떤 뭐 검색창 어떤 뭐 재테크 카페라든지 뭐 이런 동호회 같은 데서 돌아다니는 것들이 많은데 그건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가짜 뉴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대로 이제 부실 금고를 만약에 확인을 했다. 그럴 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돈을 빼야 되나요? 예, 부실 금고를 이제 확인하게 되셨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지금 망할 금고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비교 형량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해지 시, 그러니까 지금 해지할 경우에 손해와 그다음에 해지를 안 하고 유지할 경우에 어떤 손해가 발생할지를 좀 따져보셔서 그 둘 사이를 비교해 보신 후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해지하게 될 경우에 어떤 손해가 있느냐. 가장 큰 손해는 낮은 중도 해지 이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고금리로 5, 6%대로 예적금을 들었는데 그걸 만기까지 가져가지 못하면 중간에 이제 해지를 할 경우에 낮은 그 중도 해지 이자율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치 기간이 짧을수록 이율이 점점 더 떨어지는데요.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만기에 원래 1년 만기로 가져가면 연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예적금에 들었는데 예금에 들었는데 3개월 후만 있다가 좀 불안해가지고 이번에 해지를 했다. 그렇게 경우에 또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0.5%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네. 거의 10분의 1로 확 줄기 때문에 요 손해가 가장 크고요. 중도 해지 이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표로 준비를 해왔는데 네, 중도 해지 이율이 지금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6가지 단계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신규 가입을 한 이후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만약에 중도 해지하게 된다. 그러면 적용되는 그때 이율이 0.1%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1개월을 지나고 아, 저렇게 세분화해놨군요. 예, 그래서 그 기간별로 이제 그 적용되는 중도 해지 이율이 다 있는데요. 그래서 구하는 공식도 저 표에 보시면 기본 처음에 약정 이율에다가 그다음에 이 기간에 따른 적용 이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체 계약일 월수분에 그다음에 경과일수를 곱해서 요 세 가지 덩어리를 곱해서 값을 산출하고요. 그다음에 요 가로 안에 있는 최저 이율은 뭐냐면 그 값이 너무나 작을 경우에는 그래도 최소한 0.1%, 0.5% 이런 거는 보장을 해준다. 그러니까 미니멈 최소 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간이 길어질수록 뭐 지금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1개월 이런 게 갈수록 그 받을 수 있는 원래의 이자에 가까운 금액을 받게 되지만 이른 기간에 해지할수록 중도 해지 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요거를 잘 좀 판단을 해보시고 가장 정확하게는 해당 금고에다가 전화를 하셔서 제가 지금 해지할 경우에 받게 되는 이율이 얼마입니까? 그때 이자율은 얼마가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네.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자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안정을 위하신다면 일단 해지를 하시는 게 맞겠죠? 비교 형량을 해서 하시면 좋고요. 네. 해지하게 될 경우에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비과세 문제가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비과세를 중도에 해지하게 될 경우에 이걸 포기하게 된다 이래가지고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걸 정확히 확인해 보니까
해지를 해도 비과세는 적용을 받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비과세라는 게 뭐냐면 원래 이제 그 이자나 배당소득세로 14%를 내게 되고 거기에 이제 농특세를 1.4%를 더해서 15.4%를 내게 되는데 이 상호금융 같은 새마을금고나 뭐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다 마찬가지로 업권 전체로 3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이자 소득세 14%를 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과세 혜택이라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농특세 1.4%만 내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이걸 중도 해지하더라도 중도 해지한 금액에 대해서 낮은 중도 해지 이자율을 적용을 하고 그에 따라서도 이제 이자가 나올 텐데 그 이자에 대한 그 세금에 대해서도 중도 해지하더라도 그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정부에서는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비과세를 포기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좀 잘못된 문제라 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는 유지가 된다. 이 점은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3천만 원 한도에서 보호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4천만 원을 정기예금을 들었다 이러고 하시면 네. 3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거고요. 1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냥 이자 소득세 14%를 똑같이 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비과세 한도가 3천만 원이군요. 자, 그러면 뱅크런 상황 현재는 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좀 뭐 인출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좀 잦아들었습니까? 예, 뱅크런 상황이 지금 지난주 금요일 상황을 기준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준 게 있는데요. 네. 7일 이후에 뱅크런에 가까운 인출이 좀 둔화됐다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예치가 늘고 있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 기준으로 약 3천 건 정도가 돈을 돌려놓으셨다, 이렇게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신규 가입도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네. 뱅크런은 조금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진정 국면이고요. 예, 또 그 재예치 기간이 14일까지이기 때문에 14일까지 재예치를 하는 경우에는 원래 약정 이자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네. 14일까지는 재예치가 증가될 걸로 보여서 이 뱅크런이 좀 더 잦아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뱅크런은 잦아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으로 이 새마을금고 사태는 좀 어떻게 전개될 걸 보세요? 뱅크런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면 아마 당국에서 이제 본격적인 그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부실 새마을금고를 골라내서 옆에 금고와 이제 통합을 하는 과정을 이제 거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약 100개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한다고 발표를 한 상황인데 이게 또 지금 뱅크런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지금 30개에 대한 특별 검사 같은 게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됐는데 곧 아마 개시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좀 주의하실 거는 이 부동산 PF 문제는 계속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주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행안부에서 이 새마을금고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감독 관할을 금융위로 좀 더 전문성이 높은 금융당국으로 옮기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좀 대두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부에서도 지금 뱅크런에 대한 우려를 달래기 위해서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희가 아까 이야기하다가 잠깐 체크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1인당 예를 들어서 예금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아, 예금보호법에 의해서 새마을금고 역시 5천만 원까지 똑같은가요? 그 5천만 원까지 똑같이 보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해 주는 건 아니고요. 중앙에서 이제 기금을 마련해서 보호를 해 주는 거라 관련 법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보호해 주는 한도는 인당 5천만 원으로 개별 금고당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개별 금고가 다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별개의 법인입니다. 그래서 한 개 동네 우리 옆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망한다고 해서 뭐 전체 다른 새마을금고가 망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각각의 별개의 금고당 1인당 5천만 원까지 중앙에서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새마을 기금의 규모를 보면 5월 말로 한 2.6조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6월 말 잠정에 한 260조의 1% 정도의 예금보호 기금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개별 금고당 1인당 5천만 원 보장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